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늘 또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예배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셀라 선교교회에 나왔사오니 생명과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보다는 제사와 같은 의식이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그 생명은 죽여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저는 성경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법을 더럽히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에는 관용이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오로지 심판만 있는 게 바로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제사와 같은 의식과 율법은 난무해도 영혼권에 대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의 헬라 문화가 들어와요.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들어옵니다. 헬라 문화는 율법의 의식, 제사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그들이 말한 이 지혜는 사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뇌에서 나온 어떠한 지혜가 인간의 그 영혼구원에 대한 구원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인본주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인간 중심의 그 헬라 문화가 오직 하나님의 중심인 히브리즘,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혼동을 주었겠지만은 그래도 지혜를 말해, 지혜라고 하는 말에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이 헬라 문화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인간 중심의 문화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는, 성경의 말씀은 율법이나 제사와 같은 의식을 잘 지켜서도 안 해요. 또 헬라 문화의 그 인간 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거 더더욱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살과 피,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 라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52절, 5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때 몸에서 나온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정치적으로
왕국을 세울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그 자존심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의 보루로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분봉왕의 헤롯도 탄핵을 시키고 이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이고 신령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여러 번, 오병이어 기적까지 여러 번의 그 표적을 목격하였어도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다가 오늘 본문 52절에 서로 다투어 가로대.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툰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자기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의 생명이 된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짐승인가? 우리가 맹수인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투면서 수근수근 거리며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생명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강조하신 그 생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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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잘 챙기세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강조해서 생명을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근육질에 그 살과 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성으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 살과 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자의 피는 생명을 뜻하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맨 첫 장 창세기 보면 창세기 9장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노아의 시대가 일어나요. 노아의 시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노아가 삼형제예요. 방주 안에는 노아의 부부와 아들 삼형제 부부 8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이때부터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의 그 자손으로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채식만 먹고 살다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이 되니까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 레이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전자제품이든지 무슨 뭐 자동차든지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어떤 기구를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피라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안 뒤로, 이 말씀 안 뒤로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 피로 만든 순댓국은 먹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그 내장으로 만든 그 내장탕은 먹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비유의 이 말씀은 성찬을 뜻하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을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살과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 그래서 성찬을 먹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속, 믿는 자를 구속시키고 영원권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뜻하는, 연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곧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작년에 했던 태양 폭염이 이제 지나가는 8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믿음의 길로 초청받은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구촌의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의 초식이나 또 육식을 하면서 살아가요. 육식 동물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으니까 초식은 초식 동물 풀을 먹고 살고 또 육식은 또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인간도 모든 곡식을 먹어야 되죠. 잡곡 같은 곡식을 쌀과 보리 이런 곡식 콩 보리 뭐 이런 거 야채 과일 뭐 이런 것들 먹고 또 바다의 생선 또 이런 그 물고기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예수들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천국을 누린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셔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강조하세요. 54절 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형을 말하고 있어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온 삶에는 이 고기 동물의 살과 피는 함께 먹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되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기는 먹되 피는 함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유대 율법에는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과 피를 함께 먹으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살과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지금 다섯 가지 표적을 6장까지 다 나타났어요. 그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 떠나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생을 가졌고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은 이미 말씀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곧 생명의 떡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살이기 때문에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 함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는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에서는 피는 언약을 상징하는데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는 언약의 상징으로 곧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상징해요. 이 동물의 반을 쫙 갈라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 언약의 그 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에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가졌고 라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있는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온 이 우리의 몸을 죽여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그 요한복음의 그 쪽복음서를 받아들더니 읽을 것이라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쫙쫙 찢어가지고 기차 창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가던 그 길을 갔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기찻길에 날아다니는 그 종이 조각을 발견해서 주워가지고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의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찢어진 쪽지 안에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이 성경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권을 사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힌두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인도는요. 힌두 문화예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의 그 중부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인생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빈몸을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폭염과 열대가 기록을 세웠던 지난 8월 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9월이 됐잖아요. 아침에 선선하잖아요. 결실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세요. 56절 7절 말씀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여러분들 고향에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가실 때 인천공항을 주로 많이 가실 텐데 인천공항 가면 수많은 비행기들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으면 비행기 탈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또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할지라도 비자, 입국 그 허가서인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에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 뭐 일본은 비자가 없이 가게 되지만 그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갔을 때 비자를 받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행 비행기를 우리가 타려고 한다면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천국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해서 옷이 찢어져 가지고 바늘 꾸밀라고 해도 바늘깨다 실을 꼬여야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바늘 몸에다가 실을 뭉쳐서 이렇게 바느질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어야 구세주로 믿어야 살과 피를 마시듯이 믿어야 생명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믿어야 받아들이고 먹어야 그래야 구원을 누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몸과 살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먹는 육적인 양식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이라는 말씀을 7번을 반복했어요. 6장에서만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나는 육적인 양식으로 하루분의 영향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 이튿날치도 안 돼요. 당일치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해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인 양식 한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예수도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모든 설교의 그 키포인트는 연합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조인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의 피를 죽음으로 다시 사는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죽음으로 다시 사는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율법의 세상에 오신 산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죽음에서 사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었어. 거룩한 신부로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부터 육적인 양식의 한계를 벗어났어.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죠.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성품이란 좋은 사람들을 좋아해, 선호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 하나 예할 수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자란 이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도의 그 몸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믿음의 사람, 믿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양식 한계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 맛을 보고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셨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하늘에서 산떡으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